명중률 대충 보면 얘 에임 살짝 이상하다 하고 명중률을 보면 이제 거의 구분 가능해요. 핵이고 아닌 거는 프로 선수가 아닌 이상은 아까 말했듯이 그 정도 명중률 넘는데 프로가 안 할 이유가 없거든요. 그 정도까지 재능이 있는데 진짜 가끔가다 아마 그러니까 프로가 아닌데도 그런 사람이 있겠죠. 근데 그거 진짜 극소수고 한 1000명 만나면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 제외하고는 그냥 다 핵탱이라 보면 돼. 이 사람이 오프라인으로 인증을 하지 않는 이상은 다 핵탱이야 그냥. 위도 위도 토르비언 톨비 3탱 톨비 나쁘진 않지. 위도 오트래. 아 왜 한 대도 못 맞히니? 트랩 밀고 들어올 거거든요. 올 라인이어도 왜 이렇게 못 맞추니? 죽어. 이안이 혹다나. 아 자리야 아파요. 아 죽을 뻔. 라인님 사랑합니다. 아 잠깐만 조져 2분 30초 어 잘 잡는다 잘 잡는다. 우리 팀 잘해 역시 잘해. 일본분들 아주 잘해요. 오 방어까지 주네. 센스. 백수 썼어. 초월 쓰지 말자. 버려. 버리는 게 더 나을 거. 힘들게 싸우고 있는 자리아를 버리고 거점을 버리도록. 어? 바뀌었다. 라인이 와다. 맞네. 위도 어! 아 타이밍 딱 초를 끝날 타이밍이 바뀌었다. 아하이 전부 다 덤벼라. 조화의 길을 걸으시오. 내 꼬얌 고맙소. 와 탱커들 방어구 안 먹어 절대. 센스가 그냥 끝내줘. 응?
특히 라인은 방어구 뭔가 개쓸 데 없는데 먹지 않고 양보를 하니 자기 바로 뒤에 뿌려져 있지만 보고도 지나치네. 망치 아직 안 찼을 텐데 금방 썼잖아. 아 팔아 이게. 어디 갈라고? 여기서 살아나가려고. 조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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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. 호그님 조심. 어 나이스 하고요. 아 호그 좋아 좋아 좋아. 오른쪽 이탈리아 있고 호그 잡으러 가죠. 오케이 놔주시고 끄는 거 딱 우클릭 터더덕 해서 잡아주시고 터더덕. 와! 아 그런데! 아! 자! 아 꿀잠! 꿀잠!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. 잡았어 잡았어. 하하 키워줬고요. 라인 돌진해서 왔어. 보호그래 빠졌고 한 대만 잡고 팔아 좀 짜증나구만. 파라 정의충 쓸 것 같은데? 정의 찼을 것 같거든요? 망치하고 다 들어올 것 같아. 아 나 지금 쓰면 얘 중력 차단 쓸 텐데 자리야. 아 이거 꼬이는데 이렇게 되면. 아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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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나이스. 괜찮아 괜찮아. 라인하르트가 방벽으로 잘 막아줬어. 여기 방어구야. 주자판 방패라고. 1분 50초 남았습니다. 상대 중력타타 썼고 망치 아직 안 썼지 않았나? 일단은 정의충 조심해야 되고 용광도 썼네? 오! 우리 호우 개쩔었다. 어 그랩 그랩 그랩. 어디서? 감히! 디바! 조져! 오케이 아우! 어시 먹을 수 있었는데. 아, 아깝다. 아, 감사합니다. 카스타라님 감사합니다. 여기 방어구야. 카스테라 먹고 싶다. 갑자기 카스타라라고 하니까. 오늘 오랜만에 뭐 좀 시켜 먹어 볼까요? 아, 너무 이렇게 시켜 먹으면 장에 안 좋은데. 그러다가 성인병으로 훅 가는데 이렇게 되다가. 우리 라인 끌렸다. 라인 케어 해 줘야 돼. 상대 호구 공 없어. 오, 그랩 있어. 망치 쓸 타이밍에 바로 초월 보여드리겠습니다. 솔저 나왔네요. 내가 먹을게. 조고열 용광로 준비 돼있을. 이거 충분히 막을 수 있을 것 같아. 뽕하고 초월하고 용광로 있으면 포탑도 안에 있어서 부셔질 일 없고 용광로 쓰면 안 부셔지지. 근데 일단은 파라 솔저로 바꿨거든요. 뭐 커버 쳐줄게요. 상대 자리야. 오케이 디바 오케이 완막 완막.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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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점수 0대 1.
공수 변경. 아, 잘한다. 아, 역시 잘해, 잘해, 잘해. 우리 팀 잘해, 우리 팀 잘해. 우리 팀 잘해. 비록 음성 채팅은 없지만 이렇게 한 마음이 모이는 느낌이 든다. 한번 볼까? 56. 진짜 얼마나 그 그랜드마스터 유저가 없으면 이게 우리나라 빼고는 다른 나라 매칭 다 이렇잖아요. 그랜드마스터, 그랜드마스터끼리 안 걸리고, 왜냐면 그랜드마스터 유저가 워낙 적어서 그랜드마스터, 마스터, 다이아 전부 통틀어서 큐가 다 잡히는 거. 이게 큐를 엄청 오래 기다려 오래 기다리니까 폭을 넓히는 거예요. 점점 서칭의 폭을.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 1분 동안은 그랜드마스터 유저들끼리, 그러니까 내 점수 비슷한 유저들끼리만 잡다가 워낙 유저가 안 모이니까 한 2분까지는 약간 마스터까지 폭을 넓혀주고, 더 안 잡히니까 한 3분까지, 그 이후부터는 이제 다이아까지 폭을 계속 넓혀주는 거죠. 큐 시간이 너무 길어지지 않게. 근데 이렇게 되면 그만큼 게임의 질은 떨어지죠. 같은 비슷한 실력대끼리 안 붙기 때문에. 국내가 서버가 참 좋긴 한데 진짜 핵쟁이들만 좀 없었으면 좋겠어. 핵쟁이들만 없으면 진짜 클린했거든요. 시즌1 때 경쟁전 해봤으면 알겠지만 시즌1 때 경쟁전 진짜 클린했거든요. 핵쟁이 있긴 했었는데 솔직히 거의 극소수였고, 그 핵쟁이들 정지 먹은 숫자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시즌1 때는 100명도 정지 안 먹었어요. 근데 100명도 안 됐어, 쓰는 사람이. 근데 지금 약 한 3일 만에 막 천 단위로 막 늘어나는 거 보면 그만큼 지금 시즌3가 핵 유저들이 엄청나게 불어났다는 소리예요, 진짜. 시즌1 때는 그 통틀어서도 한 100명? 200명 될까 말까 했는데. 이 쓰레기 같은 놈들, 핵 쓰는 놈들 다 쓰레기야, 쓰레기. 아니 어떻게 지 손으로 플레이할 생각을 안 하고 그 프로그램에 힘을 빌려서 점수를 올릴 생각을 할까? 메이 잡았고. 아이, 그슬리게 하네. 수고요. 어느 게임이든 핵을 쓰는 유저들은 있지만 안 그랬으면 좋겠어. 그러니까 그거 아니야, 지들 재밌겠다고 게임 자체를 망쳐서 게임의 수명을 짧게 만드는 쓰레기 같은 애들이잖아. 문제야, 문제. 에헤이.